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오늘 법사위에서 벌어진 윤리위원회 재소 공방을 두고 정청래 위원장이 즐거워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. 정청래 방지법 얘기 나오고 윤리위 재소 나왔을 때 막 퍼컷을 했을 겁니다. 야, 치기 좋은 배팅볼 왔다 하면서 이제 즐거워하시면서 야, 인지도가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의문이었는데 더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고 이제 즐거워하고 계실 것 같고. 앞서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 윤리위에 일방적으로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며 정청래 위원장을 제소했습니다. 국회의원 정청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므로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합니다. 이 소식을 들은 정 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번 붙어봅시다, 사과하지 않으면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등의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. 이어 국민의힘 고작 하는 짓이 재소냐며 오늘 맞재소를 예고한 상황. 천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들에게 상임위에서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. 여당 의원분들이 오셔가지고 네. 공부는 내가 더 잘했잖아 뭐 이런 거 하시고 뭐 자꾸 퇴장하시고 네. 그러니까 그래서 여당 의원들께서 조금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,